안녕하세요, 도로시입니다. 안녕, 짜.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강릉 시내에 있었어요. 바로방빵집. 백종원의 3대 천왕에 나왔다고 해서 굉장히 유명해졌다고 해요. 요거는 야채빵, 요거는 고로케. 근데 저희가 갔을 때는 야채빵이랑 고로케랑 찹쌀도 너츠밖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. 소보루는 없었어요. 만들고 계셨어요. 그래갖고 찹쌀 도너츠는 저희가 안타깝게도 다 먹었고, 당일날 먹어야지, 아니면 좀 질겨지거든요. 너무 맛있었어요. 갓 튀겼을 때 먹었는데. 그리고 야채빵이랑 고로케는 사갖고 왔습니다. 맛있게 먹을게요. 빵 진짜 맛있다. 감자고 이렇게 해요. 계란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
진짜 맛있어요. 왜 맛집인지 알것 같아요. 제가 막 격한 공감을 했잖아요. 이게 좀 오바지만 왜 유명한지 알겠어서 네, 혼자 오바했습니다. 그리고 빵에 찍어 먹은 이유는 약간 식어서인지 빵이 좀 뻑뻑했어요. 뭐 같을 수도 있지. 진짜 맛있었거든요. 그래서 빵에 좀 찍어서 좀더 부드럽게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. 잘 어울리고. 그리고 아까 야채빵에는 정말 양배추랑 당근 그리고 햄, 마요네즈, 케첩만 들어간 것 같아요. 근데 그빵 자체가 굉장히 맛있더라고요. 너무 맛있었고, 그렇게는 계란이랑 삶은 달걀, 거기다가 감자, 간을 하신 것 같은데 간이 너무 세지도 않고 딱 맞으면서 둘다 너무 맛있었어요. 별거 안 넣었는데 너무 맛있어요. 신기해. 빵도 너무 맛있고. 여러분, 한번 기회 되시면, 강릉에 가실 기회 되시면 한번 사 먹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시간대 잘 맞춰서 가면 소보루나 뭐 슈크림빵, 단팥빵 뭐 여러 가지들 있더라고요. 그럼 저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어제 여러분 사랑해요. 안녕.